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봉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주 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해를 자세히 하려면 최소한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서신의 설교집 구성을 계획할 때에 이것을 한 번의 설교로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의 본문을 전체를 다 강해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주일의 설교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좀 있어서 오늘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 하면 오늘의 설교 시간은 무척 바쁘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주일 설교 중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목제물로 우리말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그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힐스모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힐스모스가 아니라
힐라스모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화목제물로 번역이 우리말로 된 이유가 아마도 중국 번역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번역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중국 번역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니? 만회제 이렇게 번역이 되죠. 만회. 만회한다 그러죠. 만회한다. 제물은 제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원문의 뜻과 상당히 가깝도록 중국 원력 번역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은 어느 번역을 본받아서 그랬을까? 영어 번역을 전부 살펴보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이제 뭐라고 번역을 했는 거니까 Propitiation for our sins, Propitiation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NRSV하고 NIV 거기서는 이제 Atoning Sacrifice다, 그러니까 Atoning으로 번역을 했고 New English Bible은 Remed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expiation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expiation으로 번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제 sacrifice to atone. 이 atone이라 그러면은 뭐를 말하는 거니까 중국 번역과 같은 만회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atone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번역은 상당히 원뜻에 따라서 바르게 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화목제물로 번역한 그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 거니? Propitiate로 번역을 했어요. Propitiate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화해,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화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우리 한글 번역이 그것을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던 까닭은 그 초기에 우리 한글 번역에 저본으로 사용됐던 것이 American Standard Bible, 그 다음에 중국의 원리역, 그리고 일본 번역 성경 이런 것들을 참조로 해서 번역을 했으니까 그 자연적으로 American Standard Bible의 번역을 따라갔겠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propitiation, 즉 화목하다, 화해하다로 번역을 할 수 없는 성격일 것입니다. 이것은 expiation, 다시 말하면은 to make amends or reparation for wrongdoing or guilt 이래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걸 말해요.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회개? 회개라 그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expiation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RSV, 그러니까 Revised Standard Version하고 NIV 그 두 영어 번역은 원뜻에 맞게 번역을 한 것이고 King James Version하고 American Standard Bible은 원뜻과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 바로 American Standard Bible을 따랐기 때문에 원래 뜻과는 벗어나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다. 오히려 중국 번역인 만회제라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화목제물과 연관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절을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 5장에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글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학자들은 서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주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나 세이비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속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상 기름 부음을 주는 사람은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게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는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을 한 그것은 바로 푸시케. 푸시케를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은 누구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분. 아시겠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지금 요한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그 문법상으로 그 표현의 양식을 살펴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액토 데우 게겐의 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또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3장 3절에서는 말하고 있고 우리말 번역에서는 거듭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3장 6절에서 성령으로 난 자라고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성령이 아니라 그냥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게게네 메논 액테스 분유마 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스 분유마 토스 그러면 소유격이 돼요. 저 앞에 게게네 타이 액토우 데우 그 토우 데우도 소유격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의 양식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영으로 난 자나 표현의 양식이 문법상으로 똑같습니다. 그건 곧 뭘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유마를 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르게 믿을 수가 있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온 걸로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희생을 자기는 이용하고 쓰는 것만 되어 있을 뿐 그 희생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 또한 그렇게 쉬운 글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톤 게네산타 이거는 과거 능동형인데 그 다음에는 그에게서 난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게게네메논께서 수동태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니까 자신에게 푸뉴마를 주어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로부터 푸뉴마를 받고 위로부터 태어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을 사랑하는데 즉 참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결국은 이제 다시 형제 사랑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니? 3절 마지막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요. 여러분 말이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럽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를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 니카 톤 코스몬. 여기서 이긴다 니카 그 루트가 니카오인데 이게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뭔 거니요? Overcome 한다는 뜻이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제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치관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가치관.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유명하게, 더 오래, 또 존경을 더 받고 남에게 존경받으러 하고 이런 것들.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은 얘기했다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위한 것이니까 따라서 영생과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 거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초월해서 영생을 바라보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뭐 왕창 싸워서 이겼다 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초월해서 오직 영생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천적으로 받은 사람, 형식이나 방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뭔가를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가졌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를 가지려고 애를 쓸 때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사람을 승리한 사람으로 봅니다. 세상은 얻은 사람을 승리한 사람으로 보고. 즉 뭔 얘기냐? 마음에 젤러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질투나 이런 게 다 사라져요. 남과 견주려 하는 것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을 일으키고 남보다 더 잘 되고 더 높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하는 이런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과 비교하려 하고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크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장 5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5장 5절에서 12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이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우리말로 이라 그러면 뭘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지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존재나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라 그러면은 그건 존재니까 그건 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물이 또 어떻게 존재가 되고 피가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대단히 알아듣기 어려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우선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죠? 본문에 그 뜻이 물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 그것도 예, 물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물과 피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임하셨다. 임하다라고 하는 게 에르코마이에요. Change the position. 위치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저리 가는 거.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문장에 관해서 설명하는 방법들입니다. 아,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물과 그 피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 문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 설명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말이죠. 물과 피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께서 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장소를 바꿨어요. 위치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었습니까? 처음에. 영의 세계에 있었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계시다가 자리를 바꿨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 땅으로 왔죠. 이 땅은 시간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물은 물질이고 피도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라는 게 체례라든가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물, 피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시간과 마주치는 점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영의 세계는 영원하거든? 영원하란 말이죠. 물질의 세계는 그건 시한적이고 잠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곧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거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영원히 시간과 마주치는 점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라 그러면서 성령은 진리라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영입니다. 증거하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다. 알레테이아. 물론 문맥상으로 봐서 이것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돼요. 토프뉴마 카이토 피도르 카이토 아히마. 아히마는 피고 피도르 그러면 그건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 오히 트레이스 이 세 개가 트레이스 이 셋이 에이스 인투 토헨 에이신 그래가지고 그 셋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물과 피는 분명히 물질인데 그렇죠? 성령은 영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죠? 그럼 섞어서 하나가 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푸뉴마는 영원한 것이다. 영은 영원한 것인데 피도르와 아히마 즉 물과 피는 물질이니까 그것은 한시적이고 그런 시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에이스 인투 해서 하나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곧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영원히 시간과 만난 것이다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말이죠. 영원히 어떻게 시간과 마주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그건 임파서블한 거예요. 영원히 시간과 마주치는 것은 임파서블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이 둥그런 공을 굴리잖아요. 그렇죠? 굴리면은 이 판판한 것은 공이 굴러가는데 그 공이 그 면과 접촉하는 것은 점이죠. 점. 점으로 접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점도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질 못하죠. 굴러갈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점으로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변화되잖아요. 시간과 영혼이 딱 서 있질 못해요. 설라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그 공이 움직이질 말고 거기 서 있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질 세계, 천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유니버스, 그 세계 속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대단히 알아듣기도 어렵지만은 또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를 받은 자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 증거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바라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영생 그러면 조에 아이온 다음에는 생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조에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말로 생명으로 번역을 했건 영생으로 번역을 했건 일단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가 붙게 되면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숨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숨쉬는 것도 생명체라고 그러죠.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물질과 시간의 세계인 이곳에서
영원을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이신데 시간의 제한을 받는 물질 세계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면은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시간 속에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원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푸뉴마와 피도르 아히마가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과 물질이 시한적인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머나먼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미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라.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지요. 바로 그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푸뉴마가 우리한테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무슨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말로 설명을 하니까 힘들죠. 자, 이제 13절로 15절 같이 읽어요. 13절, 15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 역시도 교회에서 잘 이용되고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집사님. 요한일서에도 보면 구한 줄을 알았으면 얻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뭔 기도해 놓고 나서는 불안해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뭘 좀 달라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초조해요. 힘들어져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조를 제시하면서 다 들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교인들은 마음의 위로가 되죠. 정말 그런 뜻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3절에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를 들여다보거든요.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호티. 호티 그러면 뭐 영어로 말하면 death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죠. death. Zoen exete aionion 그랬어요. aionion 그러면은 영원하다는 뜻이고 Zoe 그러면 생명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영생이라 그러면 Zoe aionion 이렇게 해서 붙어 쓰게 돼 있어요. 붙였으면은 영생이라고 읽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조에 생명하고 아이온 영원하다는 거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엑제테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갔어요. 단어가. 그래서 엑제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영생이 아닙니다. 그 문장의 뜻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고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를 말하는 거니?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려 하면은 아들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 밖에서는 생명을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과 영원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로는 영생이라고 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럼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영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한 영원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 땅에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함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봅시다. 14절에서 15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15절을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아쉬운 거 이런 등등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으로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두 절수의 말씀, 14절과 15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것 같으면 저도 한때는 이 구절을 인생살이의 문제 해결에다가 교인들 앞에 전하면서 많이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목사이면서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철이 들고 나서 철도 참 늦게 들더만 60대니까 철 든 것 같아요. 나이 60이 되니까 철이 좀 들어요. 철이 들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이건 인생살이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6절 17절을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알고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거는 인생살이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앞뒤 딱 잘라내고 그것만 난짝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참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 하마르티안 메 프로스 사나톤 카이 또 세이 아우토 조엔. 여기에 말이죠. 사나톤. 그래서 그 사나톤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를 사나톤. 육체적으로 죽는 거를 사나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대조적으로 조에가 나타났어요. 조에. 조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거는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는 그걸 뜻하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뜻한다면 푸시케가 됐어야 될 거예요. 그 상대편이.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과 대조되는 게 조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뜻이 되니까 따라서 영생과 반대되는 거는 뭡니까? 뭐 지옥 가는 거죠. 뭐 간단히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죄, 즉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인생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가운데에는 지옥까지 앉는 죄가 있고
그 가운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지 않는 죄를 진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제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는 뭐 대대손손이 조상부터 해서 이어진다면서 죄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당사자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옆에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죄를 위해서 아내가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식의 죄를 위해서 부모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의할 때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토데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푸뉴마죠. 그러니까 푸뉴마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말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라 그래서 존댓말을 썼으니까 이것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면은 그게 게네세이스가 돼요. 게나오. 그래서 그거는 출생하는 걸 말해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출생했습니까? 노, 아니에요. 제3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발출됐다 그래요. 발출된 존재지 게나오한 존재가 아니에요.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뭐 내시다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릴진 몰라도 그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면 아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럼 뭐로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뉴마를 주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주시면은 그 푸뉴마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해요. 여기서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범접을 못 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귀신이나 악령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뭐와 같은 거니?
토속신앙, 한국 토속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배기를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악한 영이라도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런 장소 개념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귀신이 쫓아오나 보다 그러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문을 꽝 닫더라고요. 그리고 문 닫고 나서 안심합디까 안 합디까? 휴 하고 안심하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아니 영이 문 닫는다고 못 들어가? 세상에. 그 몰라도 그렇게 모르나. 이 집을 들어가면은 귀신이 있고 나오면은 없고, 영이라는 존재가 무슨 장소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에게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멘 그러고 돌아서면 또 그 생각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죽도록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를 오면서 갈수록 그걸 느끼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여기에서 세상을 이겼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 참 기가 막히는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죠? 교회 밖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참 하나님 무기력하시네요, 그죠? 무기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뺏기시고 교회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이건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코스모스를 뭘 연상하면서 코스모스란 단어를 쓰는 거니까 기독교 교회를 말하면서 코스모스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밖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회 안과 밖을 비교해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지,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세상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는 지난 7주간 오늘 포함을 해서 요한일서를 강의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요한일서를 7주 동안 강의하면서 이제껏 목회 생활을 한 중에 가장 큰 번민과 큰 갈등을 안고 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예언적인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 교회 안에 거짓 목사로서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만족을 구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폴루스하다는 거예요. Great number,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경고는 두 가지 면에서 목사인 저에게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저도 목사요, 저도 설교자고, 저도 교회에서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적그리스도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적그리스도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아, 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그럼 못 써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본의 아니게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게 되고 비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도 또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다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기에서
거기도 폴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심판날에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폴로스에 거기도 보니까 해나오 단어가 뭐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 목사의 몫이니까 그럼 예수께서는 무슨 예언을 하셨는 거니까 마지막 때에 대단히 많은 수의 목사들이 내게 와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즉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근데 나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요한 당시에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인 거짓 목사들이 교회에서 활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로부터 풍요말을 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사단이 미혹해서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들을 사단이 심어놓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요한이 지적하는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기독교 교회가 많은 적그리스도인인 거짓 목사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거의 점령을 당하다시피 된다라고 하는 요한의 예언은 충격적이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를 끝마치는 마지막 권면으로 놀라운 권면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를 끝내면서 요한이 해결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들은 우상 가까이 한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네. 이 우상은 이방 신상을 의미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쉽게 마음속으로 섬기는 자기 나름대로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재물로 번역이 된 그 마몬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의 재물의 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축복을 주고 또 내 인생살이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경고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재물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재물의 신 정도로 알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재물의 신,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시는 신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를 끝내면서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니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